한때 국제선 여객이 한 명도 찾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10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국 노선 한 개가 추가로 운항됩니다. 문병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국내외 3개 노선으로 개항한 양양국제공항. 개항 10년이 지난 현재 양양공항은 여객 운송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중국 상하이와 다렌, 하얼빈 등 3개 노선의 전세기가 운항하고 국내선은 김포와 광주, 김해 등을 오갑니다. 지난해 외국인 운송 실적은 모두 2만 3천 명인데 올해는 최대 3배 이상 실적이 예상됩니다.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올해 8월 현재 2만여 명의 육박을 하고 있고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6,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중국 남방항공이 양양과 중국 연기를 잇는 항로에 뛰어듭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모두 18번 운항하는데 시장 전망은 밝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인데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그 세계 각국에 알려서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중국의 그 대륙 지역 주민들이 평생 이제 바다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신규 노선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양양 상하이 노선이 정기 노선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양양 제주 노선 개설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단체 승객에 대한 가이드 확보 요건을 갖추면 중국 관광객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여객기 한편 뜨지 못했던 양양국제공항이 한때 위기를 막금히 극복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